7개의 볼넷과 상대 수비 불안으로 7대3의 점수차로 리드하는 가운데 박기남 선수의 타선으로 4회 초 부천의 공격을 시작합니다. 히트! 살짝 비껴 맞았는데 애매한 지역에 떨어지며 행운의 우환이 됩니다. 오늘 유땅 좌안의 신유원 선수의 타석입니다. 힘껏 포 올렸지만 1풀로 원아웃이 됩니다. 쉽지 않은 볼을 잘 처리한 이준호 1루수입니다. 오늘 출루가 없는 권성훈 선수의 타석. 아, 엉덩이 한 대 맞고 출루하고 다음 타자도 허벅지 맞고 출루합니다. 1호야 1호 151 투수를 신일정 보고 84년생 장동선 선수로 교체합니다. 타석엔 오늘 100% 출루의 너는 나의 보석 강보석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이야! 넘어가나요? 아! 중견수 민경수 선수가 점프 캐치를 시도했지만 담장을 직접 맞추며 두 명의 주자를 불러들이는 중얼 2루타의 강보석 선수입니다! 이정훈 선수의 타석. 내야의 높이 뜬 볼. 2플로 투아웃이 됩니다. 안타 기록이 없는 송종문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높은 볼을 잡아당겨 날카로운 라인아성 좌안으로 두 명의 주자를 불러들이는 송종문 선수입니다. 백신 접종자의 수만 간신히 맞춘 티그리 팀이어서 그런지 쉽지 않은 경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힘껏 찍어 돌렸지만 중풀로 3아웃이 됩니다. 부천고 출신의 나풀 이기쁨 선수가 부천의 마무리 투수 올라왔습니다. 이준호 선수의 타석. 힘껏 올려친 볼이 2풀로 원아웃이 됩니다. 비껴 맞은 볼 3풀로 투아웃이 됩니다. 비껴 맞은 볼 애매합니다. 아, 2루 수송종문 선수가 끝까지 대시하여 2플로 3아웃을 만듭니다. 신인석 선수의 타석으로 5회 초 부천의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유격수가 잘 쫓아갔지만 센터 방면에 볼이 빠지며 중안이 됩니다. 오늘 100% 출루의 박기남 선수의 타석입니다. 파울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또 파울 또 파울 그리고 스윙 삼진. 끈질긴 승부 끝에 삼진을 잡아내는 장동선 투수입니다. 신유원 선수의 타석. 높은 볼을 건드렸지만 중풀로 투아웃이 됩니다. 히트! 아, 파울 홈런이 됩니다. 잡아당긴 볼이 좋은 컷수의 좌안으로 보안점을 불러드립니다. 유격수 정면 유땅으로 3아웃이 됩니다. 이제 티그리의 5회말 마지막 공격입니다. 바깥쪽 패스트볼에 원 스트라이크 같은 코스 투 스트라이크 파울 또 파울 그리고 스윙 삼진! 보도라인에 살짝 걸치는 아우트 패스트볼로 삼진을 잡아냅니다. 9번 김경준 선수의 타석입니다. 안쪽 높은 볼에 원 스트라이크. 아, 자투인데 좀 멀지 않나요? 스윙 삼진! 두 타자 연속 삼진을 잡아내는 이기쁨 선수입니다. 이제 마지막 아웃 카운트 하나만 남은 가운데 안타 기록이 있는 1번 조용민 선수의 타석입니다. 파울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파울 또 파울 스윙 삼진. 세 타자 연속 삼진을 잡으며 부천 피처스 클럽과 티그리의 경기는 12대3으로 부천이 승리하며 6강에 합류합니다. 너무나도 재밌는 다음편 예고. 결승전이라 해도 손색 없는 지종과 디펜스원의 경기가 바로바로 없는 때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꼭이요.
잠깐만요. 영상이 다 끝났습니다. 얼른 좋아요와 구독 빨리 눌러주세요. 제발. <놀리지 마.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인가 깎아줄까? 아유, 기지개.